오늘 이길 수 있다가 아니라 이긴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또 2대0으로 패배당해서 굉장히 아쉽고요. 경기 내용도 이길만 했다 생각하는데 이 한끗이라는 게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좀 좁혀지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판, 두 번째 판다 이길만 했던 것 같은데, 약간 첫 번째 판은 상대 움직임 생각 안 하고 좀 사이드에서 마지막에 실수해가지고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고, 두 번째 판은 좀 이겨야 될 교전들을 다못 이어가지고 많이 팀이 불리해져가지고 진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그게 이제 뭐 이렇게 확실한 근거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냥 마인드셋을 그렇게 가져왔다라고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알기로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T1이 연습이나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연습 과정에서 좋은 부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대회에서도 보여줄 수 있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마인드셋을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연습은 열심히 하고 있고, 진짜 선수단 전체가 이제 노력하고 있는데,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고, T1 상대로는 저희가 이제 이 쌓아 올린 것들의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한끗 차이로 지게 된것 같고, 다음 주가 이제 광동이랑 DRX 전인데, 뭐, 지고 나면 이제 핑계가 있을 거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준비해서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부분은 이제 당연히 이 팀게임이다 보니까 5명의 주전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이 좋다는 거를 모르지는 않지만, 저희 팀의 경우에는 이제 선수 개개인의 이제 챔피언 폭이 특정 챔피언을 잘 활용하고 특정 챔피언을 좀못 활용하는 그런 챔피언 폭인 장단점도 있고 선수 개개인의 이제 장단점도 있어서 저희가 물론 지금 교체 출전을 이제 개막 첫 주차부터 활용을 하긴 했지만 그게 뭐 선수단의 이제 폼이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전략적인 활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계속 이제 저희가 선수단 전체가 한명한명 빠지지 않고 같이 갈수 있도록 녹아들 수 있도록 피드백 과정에서도 선수단 전체가 참여하고 있는 중이고 네,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오늘 저희가 운영적으로 T1을 못 따라갔다는 생각 은안 하고 교전 부분에서 저희가 더 잘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교전력이 좀 아쉬운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선수단끼리 이제 좀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교전 중심에 이제 피드백이나 연습 방향성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좀 그래도 라인전 부분에서 라인전만 무난하게 좀잘 넘기면은 운영적인 부분에서는 점점 나아지고 괜찮은 운영도 많이 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강점이 있는 것 같고, 단점 같은 경우는 앞서 말했다시피 라인전하고 약간 중간 교전 단계에서 잔실수들이 많이 나오는 게 해가지고 좀 이길 게임이 많은데 그 이길 게임을 놓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이제 스프링 때좀 어쨌든 선수 변화, 스프링과 서머를 오면서 선수 변화를 꾀하기도 했고, 로스터 교체를 꾀하기도 했고, 솔직히 이제 운영적인 부분이나 팀 합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각자의 이제 개개인 기량, 센스, 교전력 이런 부분에서 좀 상위권 팀들과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서
운영은 좀 많이 다듬어졌다고 생각해서 사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작년부터 잡아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이제 그냥 다 열심히 연습해서 그런 개인 기량이나 교전력에서 저희가 뒤지지 않게 갈고 닦아야 될 것 같습니다.